뿅뿅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함께 율동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뿅뿅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살아계셔. 보신 것과 같이 귀엽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먼저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서 얼굴에 뿅뿅. 한 팔씩 내려서 나는. 이때 손목에 힘을 주셔서 최대한 귀엽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뿅뿅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포개셨다가 펼쳐주시고 손바닥을 밖으로 해서 원을 반원을 그리시면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 살짝 기울여서 해주세요. 뿅뿅 나의 마음 나해 찬양해. 요. 뿅뿅 나는 반복 동작입니다. 찬양해 요부터 해볼게요. 그때는요,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 반대로 가실 때는 한 바퀴 돌리셔서 왼쪽으로 두 번. 발은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해 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 이뤄가시니 우리를 통해 먼저 양손을 머리에 짚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슴에서 포개다가 올려주세요. 이뤄가시니 연결 동작으로 엄지를 위로 향하신 채로 큰 원을 그려서 제자리.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 이뤄가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마찬가지로 반복 동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